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가 인천시당을 방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허식 인천시 동구의회 의원이 작심하고 4.15 총선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허식 의원은 이렇게 자신이 질문을 던지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루킹 킹크랩 관련 특검 연장, 특히 인천에서의 4.15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표, 불법 늑장, 증거 보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황교안, 안상수 후보 등이 민경욱 의원의 투쟁에 합류했습니다. 부정선거를 그냥두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도 다 끝장이 납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통령 후보이면서 5선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의견을 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허식 의원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허식 의원은 질문을 던지게 된 사정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그만 받고 당원 중에서도 질문해 달라는 건 홍준표 후보의 요청에 앉아서 질문한 젊은 기자들과는 다르게 저는 일어서서 단호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허식 의원은 이런 부연 설명도 더합니다. 과거에 나경원, 주호영 당대표 후보들이 인천시당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민감한 그런 문제고 당내 대표 경선 중이라서 주제에 벗어난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첫 번째로 인천에 온 대선 후보라서 꼭 해야겠다고 맘먹고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8월 18일자 국제뉴스가 홍준표 인생의 희생에 보답해야, 인천의 희생에 보답해야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답은 이렇습니다. 가능하게 짧게,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본질을 솔쩍 피해서 애둘러서 서둘러 봉합하는 형식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국제뉴스가 정하는 홍준표 의원의 답은 이렇습니다.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당대표가 컷오프를 시키는 바람에 당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막장 공천 때문에 선거를 망쳤습니다. 민경욱 의원 사건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나면 용납이 될 수 없고 대선 때는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제 해설은 검사 출신이고 당내에서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촉이 뛰어난 홍준표 의원이 4.15 총선에서 일어난 불법 부정선거 전모를 4월 15일 지난해 4월 15일 바로 직후라면 모르겠지만 2021년도 6월 28일 재검표 이후에는 지금쯤은 전모를 이해하고 또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면 돌파를, 그러니까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되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바라보는 대선과 부정성에 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발언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지지율이 70에서 80% 당시 검찰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통신조회 등 영장을 중앙지검에서 발리하는 등 수사를 뭉개버렸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간의 노숙 단식을 하는 등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나가는 바람에 특검을 받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앉았는데 왜 연관이 없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홍준표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밝혀질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소위 시국에 대한 그런 인식과 판단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야당이 필패,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엄혹한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일단 당 선택만 되면은
여건이 여론조작을 하고 선거조작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그런 시국인식을 바로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번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냐는 그런 4.15 총선 직후에 그런 판단과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이기면 모든 불법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그 홍준표 의원의 답변을 접한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듭 요청합니다. 홍준표 의원을 포함한 대선 후보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홍준표 의원에게서 화끈한 답을 얻어내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이나 진실이나 정의보다도 나름의 정치적 덕실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민영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조금은 스탠스를 바꾼 듯 합니다. 그러자 홍선찬 시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바꾸는 것 말고 확 바꾸셔야 됩니다. 어선 올라타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버스는 아직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린 판단과 마찬가지로 시민 이민영 씨도 홍준표 의원이 4.15 총선 직후에 내렸던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과는 상당히 선회한 그런 부분을 감접적으로 피력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심하게 따지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한 시민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분은 만일 당대표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가장 극심하게 공격할 분이라고 봅니다. 이준석이 자기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정치적 유리와 불리에 관한 계산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전략가이지만 정책 경험과 실력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부정선거 인정과 지지 여부는 앞으로도 부정선거를 극렬히 부인하는 이준석과의 관계에 따른 유불리 계산 결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 소위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솔직하지 못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제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처럼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4.15 부정선거는 홍준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밝혀진다면 수준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것이 확고하게 입증된 대형 사건입니다. 다만 대부분이 미적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4.15 불법 부정선거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야 될 만큼 사소한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궤도를 계속 달릴 수 있느냐, 자유민주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초대형 사건입니다. 4.15 불법 부정선거를 기초로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작업이 없는 한 2022년도에 실시되는 3구 대선은 홍준표를 비롯한 어느 누가 야당의 그런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화에서는 정권교체가 요원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와 여론조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국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홍준표를 비롯한 야당의 유력 후보들은 내가 그냥 야당 후보로 당선되면은 민심이 이러저러하니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탁월함의 경지에 도달한 소위 선거조작기술과 여론조작기술을 그냥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가지고 완벽하게 탑재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신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 결국 지도자는 판단하는 사람이고 시국 판단에서 그냥 결격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뭐 결과는 그냥 낭패로 끝나고 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고만고만한 시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이
사심의 눈이 가리게 되면 결국 오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을 고생시키게 됩니다. 건전한 양식을 가진 시민들의 눈에는 그들의 정치적인 계산이나 꼼수가 다 눈에 들어옵니다. 참으로 의인이 없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존립이 흔들리고 더 이상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계산기 두들기에 바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불쌍한 겁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이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덕실거리는 그런 나라에 사는 그런 국민들은 그들의 오판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을 할까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면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불쌍하다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